제주에서 5일차 여행합니다. 여기는 제주시 구좌읍이네요. 여기는 우측에 백사장이 이렇게 있네요. 여름에는 해수욕장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는 김녕해변입니다. 해변 옆에 주차장들이 많네요. 어디나 다 차박할 수 있는 곳이네, 여기는. 제주도는 어딜 가나 다 차박이 가능한 곳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한 이런 시골길로, 시골 좁은 길로 다녀봅니다. 여기는 함덕해수욕장 주변입니다. 일단 동문시장으로 왔습니다. 매운탕, 해덕밥, 지리, 전복죽, 고등어구이, 옥동구이. 고등어구이도 되나요? 네네. 고등어구이 하나 시켰더니만 계란찜, 콩나물, 생선회 이렇게 세팅을 해주네요. 계란찜. 제주도 동문시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뭐 있는지. 옥동, 조기, 갈치 선물세트로 이렇게 나와있는 한승연의 촬영장이었네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월정리 해변입니다. 카약을 타네요.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데 바다 중앙까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네요. 와, 너무 좋은데요. 오늘 여기서 차박해야 되겠네.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 중간에서 차박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주도 동문시장에 가서 순대 사왔습니다. 순대 맛은 제주도나 육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 딱새우입니다. 아까 동문시장에 가보니 있길래 작은 거 하나 사왔습니다. 딱 12마리네요. 초장 찍어서 당기니까 쏙 빠져버리네요. 맛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맛인지. 특별한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이지만. 여기는 사방이 전부 깜깜합니다. 도로가에 가로등하고 저쪽에 약간 밝기는 한데 여기는 김녕해수욕장 부근입니다. 여기 혼자서 이렇게 차박하고 있습니다. 제주 여행 마지막 아침에 커피입니다. 아, 비가 계속 큰 변은 아닌데 부슬부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웨이팅을 한 30분 정도 해야 된답니다. 국수 만찬입니다. 국수 맛집. 30분 기다려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고기국수도 저렴하네요. 8,500원. 열고 멸치국수 수육도 8,500원. 고기국수 나왔습니다. 고기가 좀 튀기네요, 정말. 국수. 말로만 듣던 제주도 고기국수 맛집에서 오늘 30분 웨이팅해서 지금 먹어봅니다. 국물 맛을 한번 봐야 되겠네. 국물 맛이 정말 진하네요. 양도 많아서 절대로 곱빼기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습니다. 제주 해변에서 5일차 차박을 마치고 제주항으로 돌아갑니다.